이거 대박인데요. 찹티가 매일같이 늘어나더라고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획 세트가 미쳤어요. 무슨 일이야. 진짜 꼭 사야 돼요. 에뛰드 일 좀 했네. 얘 생각보다 진짜 비싸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8월인데 벌써 가을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강남역으로 외출을 했다가 자연스럽게 올리브영으로 발걸음이 또 향하더라고요. 올리브영에 가서 이것저것 구매를 하던 중에 내 기준 올리브영 각 베스트 제품을 뽑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알차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모든 카테고리를 다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우선 몇 가지 추려서 기초템 중에서는 미백이나 트러블 제품도 넣어봤고요. 지금부터 정말 지극히 아랑 기준, 제 기준의 올리브영 베스트 제품을 꼽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아마 재구매템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는 올리브영 가면 항상 쓰던 것들만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새 거를 사고 싶은데 계속 손이 간 것만 가더라고요. 약간 재구매템이 정말 많아요. 얘는 아크로패스의 트러블 큐어 패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리브영에 있는 트러블 패치를 다 구매해서 직접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고가지만 얘가 효과가 가장 좋다고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에도 정말 잘 쓰거든요. 뾰루지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저 요즘 피부 정말 좋지 않아요? 라고 자랑했던 게 바로 지난 영상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많아 보여서 가격이 한 10,000원대여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러블 패치를 붙이기 전에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용도예요. 소독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패치는 요 6장이에요. 전부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라는 거는 마음에 드는데 단점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일단 낱개 가격이 가장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패치가 쓱 하고 흡수가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한 번에 흡수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꿀템은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닥터자르트의 티트리 스팟 이에요. 얘는 제가 짜잔 이렇게 평소에 화장대 위에서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예전에 제가 완전 꿀템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이거 대박인데요? 뒤집어지는데요? 라고 업로드를 할 만큼 두통째 쓰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팍팍 써도 잘 줄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고 가루가 가라앉아 있어요. 이 가루를 면봉으로 콕 찍어서 내가 트러블 난 곳에 샤샤샥 올려주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뾰루지가 잠자고 있어.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그 성분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제형 형태 중에 하나가 가루 타입이라고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효과가 제대로거든요. 진짜 제가 써봤었던 스팟 타입 중에서는 얘가 제일 뒤집어지게 좋아요. 단점은 가격이 비싸. 짜잔! 얘는요, 미백 제품인데요. 사실 1년 내내 고민이 되는 건 잡티잖아요. 기미랑 트러블 자국이랑 잡티는 왜 안 없어지고 자꾸 늘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미백 제품을 갖고 왔는데 얘는 제가 영상에서 진짜 자주 보여드렸던 그 제품 맞아요. 그거예요. 7월에는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고 8월에는 기획 세트를 출시를 한다고 해요. 일단 제가 공병부터 자랑을 할게요. 얘는 제가 올 초에 광고를 하게 되면서 이 제품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뒤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뒤로 정말 잘 썼어요. 이렇게 많이 썼어요. 광고 제안으로 만났던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쓴 제품은 아마 얘가 진짜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티라인은 이 레디언 시크림을 꼭 보여드려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번에 기획 세트를 출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에 따로 요청을 해서 제가 이건 구매를 했고 기획 세트는 제가 따로 받아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진짜 근데 기획 세트가 미쳤어요.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제가 기획 세트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브랜드에 따로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올 만큼 진짜 대박 대박 귀엽지 않아요? 그 원래 브런치 브라더 캐릭터 보면 잡티가 있어요, 볼에. 이게 그래서 레디언 시크림이랑 콜라보를 했나 봐요. 너무 귀여워요.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꾸며봤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완전 찰떡 콜라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제 영상을 보면 제가 실제로 일주일 사용을 하면서 직접 효과를 봐서 그 뒤로 꾸준히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진짜 3일 만에 초미세 잡티까지 케어를 해준 제품이라고 해서 진짜 저는 미스템으로 많이 쓰고 있고 얘가 저자극 비타민 크림이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손이 가는 제품이라서 진짜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은요. 이거 진짜 꼭꼭 한 번만 써보세요. 이 제품은 아랑 미스템으로 그동안 많이 소개를 했어서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꼭 소개를 하고 싶기도 했었고 매달 올리브영 세일 있는 거 아시죠? 9월 세일 기간에는 요거 캐릭터 굿즈랑 레디어 시크림도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두기도 했으니까 더보기랑 꼭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들고 있었던 이 파우치도 너무너무 귀여운데 얘는 올리브영 기획 세트에 포함되진 않았고 9월 온라인 기획전에서 선착순으로 겟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온라인몰에서는 이 파우치도 만날 수 있어요. 색조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틴트 4종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틴트들도 제가 평소에 원래 잘 쓰던 틴트였고, 에어리더 벨벳은 9,000원에 구매를 했고, 잉크 더 벨벳은 7,2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네 가지 컬러 전부 다 올리브영에서 베스트로 나가는 컬러이기도 하고, 사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좀 약간 자신 있어. 14번의 핑크 짬바는 제가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간 혜성이의 립 틴트를 바르고, 그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올영에서 한번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나 더산 거예요. 두 번째는 15번의 잇몸 다물이라는 컬러인데 제가 평소에도 자주 발라서 얘는 익숙할 거예요. 약간은 코랄 오렌지라서 웜톤 분들이라면 약간 무조건 겟 하세요. 제가 항상 외쳤던 그 컬러 막 고요. 가방에 항상 15번은 필수로 있어야 될 만큼 저 진짜 진짜 자주 발라서 얘는 일단 그냥 소장템? 지금 소개해드리는 컬러는 가쁜생기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을에 바르면 예쁠 것 같아서 살짝 쟁여놨다가 가을에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자체는 너무 예뻐서 괜찮을 것 같고 원래 저는 이 벨벳 시리즈 좋아해가지고 바르면서도 입술에 편안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요. 레드 한 번쯤 발라봤다 싶은 분들은 하나씩 꼭 갖고 있다는 품절 대란인데 바르면서도 얘는 약간 토마토 맑은 레드? 케찹 레드 같은 색상? 저 바르면서도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놀랬어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무슨 일이야. 립에 포인트 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레드립은 사계절 내내 언제나 발라도 괜찮잖아요. 딱 기본 틴트 중에서 레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 블랙 브라운인데 지금도 제가 사용을 한 마스카라예요. 튜토리얼 영상이나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이미 여러 번 소개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 저거 뭔지 알아? 라고 할지 알지만 그래도 이게 올리브영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꼭 같이 소개를 하고 싶었고 블랙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니고 블랙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진짜 괜찮더라고요. 블랙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섀도우 팔레트는요.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의 스무더인데
펄도 중요한데 무펄이 받쳐줘야지 그 위에 펄을 올려도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또 일할 때 쓰고 또 하나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하나 갖고 있으면 눈썹 그릴 때도 좋고 쉐이딩 할 때도 좋고 애교살 그림자 넣을 때도 좋고 아이라인 꼬리 뺄 때도 좋고 완전 멀티템 중에서 진짜 찐 멀티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조건 소장 각 진짜 꼭 사야 돼요. 꼭이요. 그리고 얘는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의 오렌지 비앙코 라떼인데요. 에뛰드가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위에 에뛰드 로고가 안써 있으면 저는 이거 클리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진짜 너무 잘 뽑지 않았어요? 컬러가? 위에 컬러는 약간 적당한 핑크와 오렌지가 섞여 있어서 베이직한 컬러로도 쓸 수가 있고 아래 있는 컬러는 와, 또 뒤집어지네? 브라운이 너무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3CE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거울도 붙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에뛰드 일좀 했네. 너무너무 잘했네. 색조 중에서 가장 기대를 안 하면서 쓱 둘러보다가 완전 꿀템 발견한 기분이라서 진짜 기분 완전 좋아요. 클린 웜 코튼 오데 퍼퓸의 방향용 제품류예요. 여러분도 혹시 향수 좋아하나요? 제가 진짜 향수 덕후거든요? 향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올리브영 매장에 들어가면 향수 있는 데를 그냥 못 지나치고 뭐 하나라도 손에 그냥 바들바들바들 그냥 쥐어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늘 내 옷이랑 찰떡이잖아. 60ml에 89,000원. 제일 비싸구나. 얘 생각보다 진짜 비싸구나. 그리고 너무 괜찮아서 혹시 올리브영 매장 가시는 분들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남자가 발라도 될것 같아요. 약간 남녀 공용? 남녀 공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름 아랑픽의 올리브영 베스트 제품 그리고 재구매가 높았던 제품들을 알차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올리브영 세일이 다가올 때이 영상을 보고 많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